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선선하고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운동 좀 하고 건강 관리도 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더니까 유튜브를 촬영하는 화면이 얼굴이가 환하게 아주 깨끗이 잘 나옵니다. 한동안에는 유튜브에 완전히 매달려서 넘어 있다 보니까 운동 부족에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유튜브도 하고 또 건강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참 우리나라 정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복잡하고 늘상 여야 간의 정치 정쟁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늘상 시끌벅적합니다. 사실상 정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좀더 깊이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를 남기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저도 저기 젊어서 장가를 갈때 부모님들이 이야기하기를 저도 처음에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지방 공무원 면서기를 처음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를 구할 때 여자를 이제 선택할 때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앞으로 승승장구를 해서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것은 이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으로 저기 자기 신변 관리를 잘하고 또 어떠한 경지에 도달해서 최고 책임자가 되더라도 사이에서 문제거리가 생기지 않게 신변 정리, 그다음에 도리에 맞는 그런 인간관계, 그다음에 공무원 처리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젊었을 때는 아이고 말단 9급 행정직 9급 면석이 들어가서 무슨 대통령 뭐 국무총리 이런 데까지 올라가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아이고 그냥 뭐 신분 그 가족 관리, 그다음에 신변 관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소지 있는 것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공무원 생활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부감을 고를 때도 나중에 또 혹시 크게 될지 모르니까 그 크게 된다는 게 이제 뭐 국무총리나 대통령, 뭐 국회의원 이런 것이 될지 모르니까 신부감도 좀 소양이 있고. 좀 많이 배운 여자를 신부감으로 선택을 해서 결혼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래요. 그 부모님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얘기가 무시를 못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경우를 봅니다. 뭐 개천에서 용 난다는 이런 얘기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말단 구급 면석이 행정직 공무원을 하다가 뭐 도지사 아주 크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크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처음에 그 말단 구급 공무원에 들어가서 그 저기 공무원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아휴, 지금 말단 공무원을 해가지고 크게 될수 있겠나? 언제 승진을 해서 이 험난한 공무원 생활을 해서 크게 될수 있겠나?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하고 그냥 뭐 가족 관리, 신분 관리, 뭐 여러 가지 그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고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하다가 갑자기 붐 떠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가지고 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가족 중에서 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부정부패에 연루된다든가, 그다음에 그 말꼬리를 잡혀서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꼭그 자기 그 부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뭐 가족 친척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크게 이제 되면은 크게 된그 사람을 빙자를 해가지고 별의별 일을 다그 일가 친척들이 나쁜 일을 저질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가족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공무원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말단 구급 행정 면석이직을 들어가지고 크게 된다? 아이고, 꿈도 꾸지 말아라. 이런 생각을 보통 합니다, 사람들이. 말단 공무원은.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능력이 뛰어나고 신망을 얻어서 갑자기 붕 떠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또 칭송을 받고 해서 갑자기 크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이제 그 가족 관리, 신분 관리,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될 소지를 미리미리 생각을 해서 근신해 가면서 공무원 생활을 해라 하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걸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들한테나 일가 친척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에 와서 살아오면서 제가 느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참그 깊은 뜻이 있는 그 어르신들의 말씀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도 뭐꼭뭐 크게 된데 해서 뭐뭐뭐 국회의원이나 뭐 국무총리 대통령 이런 게안 된다고 해도 크게 된다고 하면은 뭐 도지사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국회의원 정도 아니면은 뭐 그래도 꽤 알아주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또그뭐 여러 가지 그 신원 조회를 하게 되잖아요. 공문할 때도 신원 조회를 하지만은 그래서 그 가족들의 그 부정부패, 그다음에 부인의 그 좋지 못한 내용 이런 게 발견돼 가지고 그 출세를 못하는, 크게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좋은 직을 박탈당하는 경우도 많고, 국민들로부터 추앙을 받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게 말하자면은 옛날에 그 공자가 말한 그 제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공자가 말한 그 대학에서 말하는 가장 그 중심이 되는 내용이 그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중에서 제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신. 그런 게 수신이라는 거는 자기가 배우고 몸을 닦고 근신하고 조심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집안을 가족 관리를 잘하라 하는 것이 제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입신양명 그러니까 크게 돼서 나라 정치를 하고 그다음에 좋은 세상을 만들라. 그 얘기가 그 얘기하고 똑같은 그 내용입니다. 옛날에서. 옛날에도 그런 집안 관리를 못하고 그다음에 수양이 부족해가지고 완전히 그 망나니같이 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옛날에는 크게 될 수 없다 해서 몸을 닦고 수신이라는 게 몸을 닦고 그다음에 많이 좀 배우고 그다음에 근신을 하고 그 망나니처럼 하지 말고 참 도를 다 닦고 아주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행동을 하라. 근신 수신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수신이라는 그 내용에 그게 다 포함됩니다. 자기가 많이 배우고 도를 닦고 마음을 닦고 기본을 튼튼히 하라 하는 것이 수신이고 그다음에 제가라는 것은 자기 가족 관리, 집안 관리, 부인 관리, 아이들 관리를 해서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고 좀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가족의 아버지고 정말로 존경받는 일가 친척이 잘 다스리라. 집안을 그래서 그게 제가라고 합니다. 집가자가 바로 그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천하라 하는 것은 자기가 출세를 해서 입신해서 정치에 나가서 정치를 하면서 좋은 살기 좋은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라 하는 내용이 그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그 팔주먹에 있는 그 대학이 나오는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도 구급 말단 행정 면수기를 할 때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저기 언제 그 말단 구급에서 1급까지 올라가면서 나중에 뭐 잘해가지고 국회의원 뭐 아니면 뭐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바라본다. 아이고 그런 날이 없다.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살아. 그래서 이제 가족 관리도 안 하고 마누라가 무슨 짓을 하든 일가 친척이 무슨 짓을 하든 상관하지 않잖아요. 무슨 짓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돈만 많이 벌어라. 마누라도 그렇고 일가 친척도 그렇고